포스코 케미칼입니다. 포스코 케미칼 쪽도 이제 포스코 그룹 전체적으로도 지금 어찌됐건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역량, 그거 이외에 이제 신규 사업 부분들, 뭐 여러 가지 사업의 진출, 여러 가지 이제 확산시키고 있는데, 그 중에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에도 뭐 사실상 2020년 이후에 기준이 되는 거죠. 2020년 이후에 기준이 뭔데요? 2020년 이후에 2차 전지 쪽, 그러니까 민주당,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이제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놨을 때, 그때부터 해서 이제 성장성이 더더욱 불거져 있고, 지금 저평가 상태 절대 아니에요. 지금 2차 전지주들 뭐 에코프로비엠 우리도 갖고 있지만 저평가인가요? 절대 저평가 아닙니다. 다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,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시장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. 그것에 대한 이제 수급 범위가, 메이저들의 수급 범위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, 7,700만 주짜리입니다. 퍼센테이지로는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. 다만 이제 지금의 이 추이 추세 부분이, 예? 수급 범위에 대한 이 추이 추세 부분이 지속되는 게 확인된다면,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더 유입되는 것이 확인된다면, 거래량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. 거래량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이잖아요. 땡큐하죠. 추세 강화 막을 수 있죠. 많이 오른 것 같은데. 그렇죠. 쉬어갈 수도 있어요. 예?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. 시가총액 12조짜리 종목에, 예? 이 정도의 변동성이 나와줬다? 땡큐한 거고, 25%예요. 주간, 월간 단위에. 적지 않은 등락률입니다. 근데 이 흐름이 주춤거리고 이제 월말까지도 이렇게 간다고 해도 잡아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.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포스코케미칼. 다 오른 걸왜 주냐? 그럼 뭐 맨바닥인 거 살라고 그래요? 다 오른 걸왜 주냐가 아니라 이자락을 뛰어넘을 수 있는, 응? 흐름을 가져갔잖아. 이번 주 초에 14만 원일 때, 이 고점을 넘길 때, 14만 원을 넘길 때, 그 부분을 놓친 게 제일 억울해 죽겠는데. 예? 거기서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. 시가총액 규모도 대비해서. 그렇지만, 놓쳐요? 놓칠 필요 없지. 그리고, 나는 좀 성격이 여유가 있어. 그럼 눌릴 때를 보시든, 더 치고 올라갔을 때, 더 치고 올라가는 수급 강도를 보시든, 얘가 더 치고 간다는 건 시장도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. 믿지진 않아요. 얘가 눌린다는 거는 시장도 동반적으로 눌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자락에서든 편입 관점에서 들여다보실 수 있다. 지금은 미국의 이제 정책 테마의 기준을 특히 이제 8월 말까지도 계속 볼수 있습니다.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2차 전지 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의 분위기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입니다. 그죠?